은별이 뒤뒤뒤뒤뒤뒤 뒤쯤에 있었단 말이야? 차가 사이에 한 세네 대가 있는데 그 차가 모두 은별이 뒤에서 쫄쫄쫄쫄 가고 있는 거야. 차선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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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은별이가 나랑 작업을 하고 나서 이제 새벽에 원래 내가 데려다 줬는데 얘한테 운전 연수를 시킨다고 내 키페이브로 너 혼자 운전해봐라 해가지고 얘 집으로 데려다 준 길에 운전시켰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새벽에 운전해서 8-9km 뚫고 하는 거 좆밥이야. 내가 실수로 신호를 지나치네 이럴 성은 사양이 없고 차선이 내 그냥 명치를 막 중앙으로 가도 중앙선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 그 시간대는 무법의 시간대야 알잖아. 그래도 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아니 좆밥 같은 연습을 시킬 게 아니고 진짜 운전 실력이 크는 거는 하드한 거를 하고 나서부터 상승을 하는 거거든. 내가 이제 좀 빡세게 키우겠다는 이제 마음으로 이제 어지러워. 야 네가 한번 좀 아 그래요? 일단 나도 좀 못 믿었지만 했어. 차장님 아니 제가 할 수 있을게요. 해봐. 알겠어요. 이러면 나가는데 이제 뭐 옆에서 막 버스나 뭐 트럭 이런 데 지나갈 때마다 개발 막 이질을 존나 하는 거야. 내가 불안해 불안해 막. 아니 제가 지금 차선을 넘은 것 같아요. 보면 차선 안에 있거든? 아니 제가 차선을 넘었어요. 차선을 넘었어요. 뭘 자꾸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발언이 이제 차선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의 선이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던 거야. 그래도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정도 감이 생긴 건지. 근데 혼자서 약간 뇌가 좌쪽 우측으로 시소가 기울어지는지 오늘 초밥인 것 같은데요? 하다가도 아 씨발 제가 산 넘은 것 같아요! 저 산 하나만 딱 하자! 이질을 하면서 약간 좀 사이코패스 좀 그지랄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갔어? 도착해서 주차까지 시켰어. 딱 도착하더니 차장님! 어? 초밥이네요! 또 이질을 하는 거야 막. 병신 새끼! 도착하고 나서 이랬는데 차장님 근데 제가 차를 빨리 사고 싶은데 만약에 제가 차를 사고 싶은 마음을 먹는다면은 3주는 기다려야 될까요? 근데 아니 중고차면 오늘도 구할 수 있지. 그게 말이 되나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내가 아는 차 나 자주 해주면 안녕하세요. 네 이거 K5요. 네 매물 있나요? 네 아 네. 내가 이분한테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진짜 내 가족 같은 아이다. 정말 잘 해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이분이 나한테 되게 잘해주신 분이거든. 잘해달래서 그렇게 아 당연하죠. 근데 이 새끼가 무슨 일 있었냐면은 2시간 뒤에 차가 올 거야. 네가 계약서만 잘 쓰면은 전화 갈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하렴. 그래서 아니 뭐라고요? 오늘 갑자기 제 차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질을 존나 하면서 또 그래가지고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 담당자분하고 막 얘기를 했어. 중고 매물차 상사가 대구에 있어가지고 은별이가 막 대구까지 가고 이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은별이한테 차 엔카 보내준 다음에 자 이 차야 어때? 아 이거 좋아요. 엔티 테이블이가 뭐가 잠깐만 그 하이브리드고 셀프가 있었으면 좋겠고. 엔티 뭐지? 걔가 원했던 매물대로 나온 게 이제 대구에 딱 있는 거야. 대구까지 어떻게 가냐 그 시간에. 근데 다행히도 내가 이제 소개시켜준 분이 그런 거 다 해주신 분이었어. 그때가 한 8시간이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이 대구까지 가신 거야. 가서 차 상태 확인 다 해주시고 차를 살려고 하는데 이제 전화를 알아서 하고 있을 거잖아. 난 이제 재정이 맞게 해라 하고 이제 난 갔지. 내가 거기서 뭐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야 차를 사는 거는. 은별이가 그분하고 통화를 해서 차를 사야 되잖아. 근데 내가 이제 은별이랑 가면서 통화를 했어. 너 이제 차를 사면은 뭘 해야 되고 운전자 보험 이런 것도 있으면 그런 것도 들어야 되고 뭐 블랙박스 또 너도 K5를 산다고 했으니까 K5 조작법은 뭐가 어떻게 됐고 뭐가 저쪽에 대해 지금 막 알려주면서 이질하면서 이제 다 알아들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나 갔지. 사실 저도 그때 알고 있었어요. 이런 건 꼼꼼히 읽고 따져봐가면서 해야지 되지만 그냥 해야지. 저도 사실 알고 있달까요? 병신 새끼. 근데 딜러분이 한 9시 반쯤에 제가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때 깨어 있으시면 될 것 같다 해서 내가 은별한테 너 밤샜는데 괜찮아? 괜찮죠. 그 9시 반쯤에 전화 갈 테니까 그거 받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난 집에 갔지. 이제 집에서 이제 자려고 막 누워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딜러님 전화. 바나나님 해가지고 저 그 은별 그분이요. 네네네 그분이 연락이 안 돼요 이러는 거야. 어? 9시 반에 전화를 했는데 심지어 자기랑 전화해가지고 지금 차 뭐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리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걸 다 정하고 이제 그분이 대구까지 가서 차를 상태 확인하고 차를 보내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야 이 개호 새끼야! 근데 내가 몸 상태가 어땠냐면은 나도 그때 밤을 샜고 은별이 운전 연습 또 해주고 그러고 내가 또 운전해서 오느라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였어. 그러니까 쳐맞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원호한테 전화했어. 어? 아주 간편해. 아 둘이 가까이 사는 게 아주 간편해. 그래가지고 원호야 얘 좀 깨워라. 뭐야 왜? 차 조용해. 어 알겠어 해가지고 문제가 시달려나! 존나 깨웠나봐.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차 인수 해가지고 받고 저녁쯤에 이제 차 보러 갔단 말이야. 그날 갔더니 이게 존나 웃긴 게 이제 K5를 샀어. 샀는데 이게 나름 만키로도 안 탄 거의 신차에 가까운 차야. 그리고 성능 점검도 받았고 멀쩡한 차라는 걸 인증받은 차지. 근데 이 새끼가 그거를 너무 자랑하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그때 집에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봤는데 오 이 차인가? 보자마자 차에 와 N카 진단 스티커를 그대로 붙이고. 야 나는 초보자 딱지를 붙이는 경우는 봤어도 아니 씨발 야 나 이런 딱지를 붙이고 다닌 사람 본 적이 없어. 야 N카 진단이라니. 야 N카 진단을 붙이고 다닌다고? 이것은 증명받은 중국 차다. 이거 붙이고 다닌단 말이야? 이제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은 이제 다 같이 밥을 먹으러 왔어. 이제 새벽 그때가 4시인가 그랬잖아. 그래서 고깃집이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고깃집으로 내가 먼저 순발 주자로 갔어. 그리고 승호님이 은별이를 데리고 오는 그런 계획이었지. 그래서 고깃집으로 갔는데 은별이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 받자마자 사극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왜 지랄하니? 라고 젠틀하게 물어봤더니 차가 저기 승호님 따라가는데 승호님과 자기 사이에 큰 트럭 두 대가 딱 꼈대. 승호님 차가 안 보였대. 그래서 길을 다른 곳으로 들었대. 그래서 정신 차려보니까 20분이 늘었대. 그 새벽에 돌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승호님이 딱 도착하고 둘이서 20분 동안 이러고 있었어. 지금 어디니? 지금 뭐가 보여요? 지금은? 지금 뭐가 보여요? 전 운전하면 안 되나 봐요. 이지를 포차서 다 하고 있어. 내비 있잖아. 내비 보고 한 거야. 결국 그렇게 와서 고기를 먹었어. 그리고 이제 내가 또 카페를 좀 외진데 가요. 내가 가는 카페가 여기야. 이제 여기를 어떻게 가냐면요, 코스가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딱 보일 거야. 이게 뭐겠어, 와인딩 코스라고 꼬불꼬불 길이야. 물론 저기서 막 공도 레이스 이런 거 하는 건 아닌데 커브를 존나게 해야 돼. 근데 여기를 내가 오늘 은별을 데리고 왔어. 카페가 여기 있잖니? 여기 이 도시에서 시골로 빠진 요 구간 있잖아.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해야 돼. 내비가 여기서 좌회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걸로 돼 있었어. 여기서 이제 좌회전 차선을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좌회전 차선에 딱 서가지고 이제 기다렸어. 내 뒤를 이렇게 와야 되잖아. 그래서 백미러를 보는데 은별이가 없어. 어? 은별이가 왜 없지? 어디 딴 데로 갔나? 뭐야 이 새끼 어디 갔어? 했는데 은별이가 존나 영화처럼 슬로우로 옆에 은별이가 좌회전 차선 한 차선밖에 없어요. 그 두 차선인 거 아니야. 직선 차선 타고 가버린 거야 혼자. 너 어디 가니? 막 전화했대. 차선을 못 탔어요. 이지를 하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이지랄로 여기까지 간 거야. 부랴부랴 쫓아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이제 리드를 해가지고 딱 들어서서 여기서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딱 신호등도 없고 뭐 속도 제한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일직선 방지턱도 따로 없고 그래. 그냥 사실 달리면 되는 곳이거든. 근데 은별이가 내가 이제 은별이 뒤늦게 따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차가 좀 많은 시간대였어가지고 은별이 뒤 뒤쯤에 있었단 말이야. 차가 사이에 한 세네 대가 있는데 그 차가 모두 은별이 뒤에서 쫄쫄쫄쫄 가고 있는 거야. 차선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은별이 앞에는 휑한데 그래서 저 새끼는 내가 피리 부는 사나이가 된 건가 이지랄 했겠지 씨발. 앞만 보면서 날씨가 좋아 이지랄 하고 막 뒤에서 이지랄 존나 했겠지. 내가 그때 한 거야. 아 차가 막히기 시작하는 구간에 원인을 찾았다. 이 새끼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올라가면서 주변에 카페들 또 몇 개 있는데 그쪽으로 빠지고 하면서 이제 내가 은별이 뒤에 붙어서 갔어. 존나 느리게 내가 40 이하로만 떨어지지 말라고 막 꼽을 줬어. 아니 좀 가라고 하면서. 아니 그래 딱 코너에선 그렇다고 치워. 근데 이런데 보이지? 이런데는 그냥 가도 돼. 여기를 그냥 세월 안 해요라고 하니 내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카페에서 작업 한 2시간 정도 하고 그러고 이제 복귀를 한겨. 그게 오늘 있었던 일이야. 아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봐야겠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늘 네가 운전을 존나 답답하게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지금 저 답답하다고 꼽주시는 거예요? 어. 저 차 바꿀래요. 제가 차에 애정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저랑 차랑 서로 못 믿어요. 저 차한테 이름 지어줬거든요. 뭐라고? 작가님도 뭐 와라리 와풍이 지어줬었잖아요. 전 병신이라고 지어줬어요. K5니까 병신5라고 지어줬거든요. 아니 이 새끼가 존나 웃기게 뭔지 알아? 차를 딱 받자마자 존나 행복해서 이게 제 차예요? 대박이다 해서 내가 근데 요건 없네? 그게 없다고요? 그 때문에 산 건데? 그걸 열 번 하셨잖아요! 요건 없네? 이걸 열 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핸들 내가 쳤잖아요! 그럼 이걸 안 샀죠! 아니야 등급이 다른 거고 옵션은 풀옵션이야. 뭐 썰루프에 통풍에 있을 거 다 있어. 그러니까 풀옵션인데 그게 등급이 있어요. 그 등급 내에서는 풀옵션인 거고 썰루프는 굳이 왜 넣은겨라는데 그거 얘기해도 되니?
딴 건 몰라도 썰루프는 꼭 필요해요. 이 새끼 담배 핀다고. 딴 건 몰라도 썰루프는 꼭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연명을 하더라고. 그리고요 차는 흰색이었으면 좋겠고요 시트는 밝은색이면 좋겠어요 하고 지가 원하던 옵션 다 넣었어요. 그 외의 옵션을 생각 안 한 거지. 이렇게 된 거 K5 단톡방에 들어가서 튜닝을 배우고 스티커 붙이기 배우고 미러볼 하나 달고 병신파이브라 부르지 말고 멋쟁이라 불러줘. 제가 병신짓을 했다고 해서 병신파이프가 멋쟁이가 되진 않아요. 걔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걔가 잘못했죠.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저를 만날 일을 만들었대요 걔는. 그리고 은별아 네 차 잘 타 그냥. 저도 그래도 애껴요. 우리 병신파이브 병파라고 불러주면서 애끼고 있어요. 알았어 끊어. 나네 나네요 나네 나네요 아따까 스키떼 스키 스키떼 도래다께 주요 이요 생